사이버업식이야. 원래 이제 뭐좀 많은 것들을 사실 내포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좀 가볍게 일단은 시작을 좀할 거면, 니네 그 합동 조건에서, 무슨 조건에서? 그 합동 조건에서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사스 합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사스, 스스스 이런 거요? 아, 사스 네. 합동. 사스 합동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S가 얘들아, 이 사이드라 그래, 사이드. 그래서 그냥 변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A는 이제 뭐 앵글이야, 앵글. 앵글, 앵글, 이렇게 네. 앵글. 그래서 얘는 각이야. 네. 그럼 얘는 뭐냐면, 변하고 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어? 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변과 이 변이 같고, 이 변과 이 변이 같고, 사실 이 각은 무슨 각이야? 낀 각이야, 인각. 낀 각. 네. 알겠지? 그럴 때 합동을 우리가 무슨 합동이라 그래? 사스 합동이라 사스합동. 그래. 알겠니? 네. 코사인 법칙은 사스 합동이다.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코사인 법칙이 사스 합동이라는 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그 공식이 사스 합동하고 유사하다 이제 그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잘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얘가 A, 얘를 B, 얘를 C라고 한번 해보면, 마주보고 있는 얘가 누굽니까? A. 얘가 뭐죠? B. 얘가 뭡니까? C.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두 변과 뭐를 아는 거야? 낀각을 아는 거야, 낀각. 오케이? 그럼 지금 내가 누구누구 알고 있는 거니? B 알고 있고, 그 C. 다음에 C 알고 있고, A. A라는 각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야 사스가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누굴 구할 수 있냐? 또 다른 한 변인 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뭉탱이로 내가 알고 있을 때 누구를 구할 수 있다? 얘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내가 얘를 구해야 되잖아. 일단은, 자, A 제곱은, 공식이 조금 길어요. 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러니까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AB. 약간 어떤 느낌이니? 완전 제곱하는 느낌이잖아, 이게. 이게 이제 뭐 B마스 이렇게 완전 제곱 되는 거잖아, 이게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잘 몰라요? 알아요. 오케이. 자, 그런 느낌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각만 곱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완전 제곱의 느낌까지 다 왔는데 코사인 A가 곱해지면서 뭐한 거야? 파토내 버린 거야.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A 제곱은 자,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EAB. EBC 알겠지? 아니에요, EBC. EBC. 이거 두 개, EBC. 그 다음에 코사인 A.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야. 알겠어? 네.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제 뭐 얘하고 내가 얘를 알고 이걸 안다. 그럼 당연히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얘하고 얘. 그러니까는 끼어있는 각이 누구냐. 그 양쪽을 알면은 얘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 마찬가지지. 자, 얘를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 얘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 얘를 뭐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게 바로 뭐란 얘기야? 그렇지. 코사인 법칙이란 얘기야. 그러면, 자, A, B, C의 외접원에 뭘 구하라 그랬어? 반지름. 이걸 일단 잠깐 냅두고요. 자, 어쨌든 이 길이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이 길이를 뭐라고 하면 얘가 B니까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알겠지? 그럼 천천히 해보자. 자, 뭐는 B 제곱은,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두 길이. 25, 25 더하기 16. 16 마이너스 2배에 얘네 25, 다시 5하고 4. 5하고 4. 알겠어? 그 다음에 코사인 몇 도? 60도, 코사인 60은 얼마야? 2분의 1. 오케이, 2분의 1. 코사인 법칙은 참고적으로 코사인 60하고 코사인 120이 가장 많이 나와요. 60은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아셨죠? 그러면 자, B제곱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얼마가 되겠어? 41 되겠지. 이렇게 약분 되겠지?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20 2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니? 그러면 B라는 친구는 당연히 B 제곱이 21이니까 루트 뭐가 되겠어? 2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야. 네. 그러니까는 사스 합동, 쉽게 말하면 사스. 왜냐면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 여기서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끌어 땡긴 거야. 그냥 좀 네. 편하게 가져가고 알겠지? 네. 뭐 양변과 낀 각의 크기를 뭐할 때 내가 알 수 있을 때 알겠습니까? 네. 그럴 때 나는 그 맞은편, 각의 맞은편에 있는 얘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공식은 맞은편의 제곱은 그 다음에 양쪽 제곱의 합 빼기 2 곱하기 양쪽의 각 코사인에. 이건 뭐 외워야 어쩔 수 없어. 네. 자, 그래서 이제 b라는 값이 루트 21인 걸 알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접원에 뭘 구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이 이래서 이제 좀 복잡한데, 외접원 등장하면은 무조건 누가 등장을 해야 돼? 무슨 법칙이 등장을 해야 돼? 사인법칙. 그치, 사인법칙이 등장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외접원과 연관된 공식 이거 있었잖아. 뭐 사인 a분의 a가 2r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여기서 지금 r이 뭘 말하는 거니? 외접원의 반지름을 네. 말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구하는 거고, 이 사인 a분의 얘들아 a를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냥 반창고 세티커 한 장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각도 알아야 되고 각의 길이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인 60분의 루트 21이 2r 이렇게 공식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인 60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 그 역수잖아. 루트 3분의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뭐는? 루트 21. 이게 바로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반지름이니까 R만 구하면 되잖아. 약분하면 되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7. 그렇지. 그래서 루트 7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다. 답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오늘 선생님이 문제 다 풀어줄 테니까, 오늘 복습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내일은 또 영어 가잖아. 네, 오늘 가요. 그러니까 넌 영어 가지 마. 그러면, 그날 병원, 그날 복습하는 게 제일 좋아, 어쨌든. 자, 여기 봅시다. AC의 길, 이 길을 X라 그래, X라고. 뭐라고? X. 그러면, 선생님, 여기 마주보고 있는 거 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뭐 하는 거야? 얘 공식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네, 네. 나는 X값만 구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항상 각을 알고 있는 거에 제곱이 알겠지? 네. 그럼 뭐가 되겠어? 49. 그치, 49는 이거 제곱. X제곱. X제곱, 이거 제곱? 9.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 120.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없애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되겠어? 네. 그러면 x 제곱, 얘는 얼마니? 플러스 3x, 그쵸? 네. 여기 9가 있는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40. 40은 0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은 얘는 뭘로 인수분해 되겠어요? 그치, 8하고 5로 하면 되겠지. 3이니까, 그치? 그러면 8하고 5인데, 플러스인 거 보니까는, 니가 플러스, 니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럼 x라는 거는 마이너스 8 또는 x는 뭐가 된다? 5. 이렇게 되겠지? 네. 당연히 x라는 거는 길이니까 음수는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겠죠? 답은 뭐가 됩니까? 5.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마주보고 있는 거 얘만 구한다는 뜻은 아니야. 공식이라는 거는, 자, 뭐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라고 돼 있을 때, 여기 지금 등장하는 얘들아 미지수들은 뭐니? a, b, c라는 세 길이하고 각 a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결론적으로 세 개, 네 개를 내가 미지수가 네 개인데 공식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이 네 개 중에서 몇 개를 내가 알면? 세 개를 내가 알면 나머지 하나는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A만 구해야 되는 건 아니야. 네. B도 구할 수 있고 C도 구할 수 있고 각도 구할 수 있어, 심지어. 네. 뭐 한다면? 네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얘를 구하는 거야. 이 공식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항상 마주보고 있는 얘만 구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네. 근데 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운다고? 그렇지.
이거 마주 항상 각에 마주 보고 있는 거에 제곱은 이렇게 간다고. 알겠죠? 물론 익숙해지면 좀막 이렇게 막 다양하게 갈수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것보다 그냥 한 라인이 편해. 복잡하면은 헷갈려,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로 뭐 한다? 식을 세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얘는 그럼 스킵하고요. 자, 코사인 법칙이 뭐라고 돼 있어? 이 변형이라는 거는 얘들아, 자,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공식할 때잘 보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공식을 세웠습니다. 그쵸? 자, 이거는 누가 주인공이니? 어떤 길이라는 이제 A가 주인공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는 누가 주인공이 되고 싶냐? 각이 한번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 얘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지, 얘가. 그러기 위해서, 자, 그럼 코사인 A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 먼저 넘기면 되겠다. 정리하면 되더라. 정리하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간단해요. 부모는 무조건 E, B, C야. 얘 A가 아닌 나머지, 이렇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것만 꼭 기억하면 돼. 코사인 A는 E, B, C. 그 다음에 부모에 있는 B, C들이 튕겨 위로 올라가면서 제곱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부모도 B 제곱, C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 이 친구, A 제곱. 이게 공식이야. 만약에 코사인 B면은 당연하지. EC로 바뀌면 되지. 그치? 알겠어? 네 만약에 코사인 B야. 그러면 B가 아니니까 E 뭐가 되겠어? AC AC가 되겠지. 챙겨내고 됐어?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무리는 얘로. 항상 얘로. 시작을 A로 시작했으니까 끝을 뭘로 끝냈어? A로 코사인은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네 B로 시작했으니까 누구로 끝내? B로 B로 끝내요 끝내는 거야. 자, 코사인 C는 누가 되겠어? 코사인 E, C가 E 아닌 거, AB 누구? A, B. 챙겨내고 자, 튕겨 올라가니까 A B 제곱 더하기 B 제곱 제곱 마이너스 빼기 C C 제곱 제곱. 오케이. 이게 바로 변형이야. 끝난 거야. 됐죠? 응. 자,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자, 봅시다. 물론, 지금 코사인 A 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값을 지금 내가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항상 얘들아, 얘를 구하려면, 얘하고 엮이는 거, 자,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하나만 몰라야 돼. 하나만. 근데 얘는 벌써 봐봐. 하나, 둘, 셋, 네개 중에 몇개 몰라? 두개 모르잖아, 두 몰라요. 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얘를 구해서 누구부터 구해야 돼? 얘부터 구해야 돼, 여기부터 그렇죠. 얘부터. 그러면 얘는 구할 수 있냐? 당연히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치? 쌌으니까. 그러면 세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아니, B니까. 마주보고 있는 친구. 자, 그러다 우리 이제 얘를 먼저 구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B 제곱이라는 거는 마주보고 있는 친구들의 제곱이니까 25 더하기 4, 3, 12 마이너스 오케이? 2 곱하기 5 곱하기 2 루트 3. 30 나왔네. 30 얼마니? 2분의 2분의 루트 3, 3.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 자, B 제곱이라는 거는 얘네 얼마가 되겠어? 37이 될 것이고 얘는 뭐 이렇게 정리하고 얘는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10이고 3이니까 뭐가 되겠니? 3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가 7이니까 결론적으로 B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네가 루트 7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드디어 이제 얘를 알기 위해서 1, 2, 3. 세 개를 이렇게 네 팀, 네 개가 팀인데 세개 아니까 하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것도 얘들 잘 들어봐. 그냥 이거 제곱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각을 내가 구할 때는 각을 각국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코사인 뭘로 가자고? A는 자, 2 곱하기 항상 2고 이거. 얘네 알겠지? 양쪽에 있는 애들 날개. 그러면 제곱이니까 얼마가 얘네 그냥 2 루트 3. 2 루트 3 곱하기 루트 루트 뭐라고? 7 이렇게. 제곱으로 되겠어요? 자, 제곱하니까 얼마? 12 12 7 7 빼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5 여기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왜냐면은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A라는 각이 뭐라는 얘기야? 2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야. 코사인은
일사분면, 즉 0에서 90도까지는 양수지만 네. 90에서 180까지는 뭐니 얘들아? 음수지였어. 음수잖아. 그치? 네. 어, 그래서 그런가? 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4 루트 21, 37, 21이니까 분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얘네가 지금 19잖아, 그치? 네. 19에서 얘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네. 네. 약분 들어가겠네? 그럼 얼마야? 2 루트 21분의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답일 수도 있는 답인데, 우리가 이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분모에 뭐가 있는 거 안 좋아해? 루트 있는 거 안 좋아해. 루트 있는 거 안 좋아한다고 알겠지? 유리화 시켜주면은, 20을 곱해준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뭐가 되냐? 2 아. 곱하기 21분의 네. 마이너스 3루트 21. 이것도 약분 되죠? 네. 뭐라고 됩니까? 7. 7. 그러면 답은 14분의 네.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어요? 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몇 번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됐습니까? 좀 쉬운 것 같아요. 어? 쉬운 것 같아요. 아, 쉬운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생각 함수에 비해 좀 많이 쉬운 것 같아요. 생각 함수에 비해, 그래프에 비해서니? 네. 그렇지. 그냥 공식 외우고 선생님이 이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그냥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딱 하기만 되니까. 그러니까 sin a, sin b, sin c가 뭐라고? 1대 루트 2대 1. 어, 선생님 이거는 뭐라고 봐도 된다 그랬어? 그냥 a 대 b 대 c로 봐도 된다 그랬지? 네. 그래 안 그래? 둘이 똑같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뭐가?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b로 나올 때는 그냥 그렇게 해라. a 대 b 대 c로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b죠? 네. 코사인 b는 자, 2 곱하기 누구? A 거, A 얼마? 1. 1. C 거 얼마? 2. 2. 올라가니까 15. 1 더하기 4. 4 빼기 2. 2. 그러면 4분의 3. 5에서 이거니까는 얼마니? 3. 끝.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어, 플러스 문제 냅두시다, 일단. 일단은 냅두고 다 하고 나서 다시 너네가 이제 괜찮으면 플러스 문제 풀어 풀어줄게. 네. 이런 문제 오랜만에 본다. 이거 장미 나오는 거. 어? 정원 나오는 거 되게 오랜만에. 정원 나오는 거? 자, 861번입니다. 집중 공략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다 우리가 푸는 문제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런 건 보통 몇 문제 나와요, 시험에서? 어떤 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어,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삼각 함수 있잖아요. 네. 네, 삼각 함수 그래프 있지, 그래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활용 있죠, 사인 코사인 법칙. 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이잖아, 수열. 네. 수열이거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에서 쌤볼 땐 거의 문제가 반반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한 뭐 10문제, 여기서 한 10문제, 20문제 나온다면. 네. 그러면은 여기서 한 5개, 여기서 한 5개. 그러니까는 적지 않지. 하나는 더 다 포기할 수가 없네. 어, 당연히 포기할 수 있지. 포기하는 생각 순간. 없어요? 하는 순간? 아웃. 아웃이죠. 조심해, 그러니까. 자, 861번. 자,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봐봐. 30도, 45도, 60도는 무슨 각입니까? 특수각. 특수각. 그치? 네. 그러나. 선물을 줄게, 선생님이. 75도도, 네? 105도도, 우리 학원에서는 특수각이야. 더한 것 같은데. 우리 학원은 특수각. 75도도, 105도도 우리한테는 뭐라고? 특수각. 왜 그러냐? 어? 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쌤도 이제 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좋습니다. 자, 특수각이라는 게 얘들아 왜 특수각이냐면 어떤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30도래.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2래. 네. 그러면 원래는 이게 직각삼각형일 때 두 변의 길이를 알아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거든. 네. 근데 특수각이라고 한다면 어? 1대 루트 3대 2니까 얘가 2면은 얘는 2루트 3이고 얘는 4가 되겠네 라고 해서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나머지를 뭐 할 수 있어? 다 구할 수 있어. 이게 특수각이야. 네. 피타듯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지. 네. 자, 그러면 75하고 105, 특히 75가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네. 왜 특수각이냐? 75는 우리가 35. 짜게 버리면, 그치, 30하고 45로. 105는 45하고 60으로.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75하고 105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씩 웃어주면 되는 거야. 아하. 나왔다. 아하. 뭐. 됐어요? 네. 자, 그럼 봅시다. 이거 중학교 문제예요, 그냥.
짜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려. 잔디밭의 넓이가 얼마냐 그 얘기거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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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게. 하나 35, 하나 40, 35, 40.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45예요. 네. 이쪽이 얼마예요? 30. 30이에요. 됐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봐봐. 1대 1대 루트 2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얘로 갈 때는 루트 2를 곱하는 거지. 네. 근데 얘를 알고 얘로 올 때는 루트 2로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얘를 루트 2로 나눈다는 얘기 알겠어? 네. 그러면 얘는 50 곱하기 2에서 이렇게 되겠지. 네. 오케이? 네. 돼, 안 돼? 됐어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 50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도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50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 길이만 내가 알면 게임 끝나겠다. 그쵸. 왜? 밑변? 높이 하면 게임 끝나니까, 넓이니까. 네. 그러면 얘는 1대 루트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아, 얘를 알고 얘로 갈 때 루트 3을 곱해줬지만, 얘라고 올 때 루트 3을 나눠주면 되겠죠? 네. 50 루트 뭐가 됩니까? 2.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게임 끝났어.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뭐가 됩니까?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네. 50으로 묶으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높이는 뭐야? 50 루트 6. 이렇게 되겠지? 네. 계산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얼마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2분의 1부터 이렇게 나눠볼게요. 얼마가 되겠어? 25 루트 6. 25가 되겠지,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아, 잔디밭의 넓이네. 이 삼각형 넓이가 아니라 뭐의 넓이라고? 잔디밭. 아, 잔디밭의 넓이, 잔디밭의 넓이. 알겠지?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잔디밭의 넓이면은 뭐 이럴 필요가 없네요, 이거는. 잔디밭의 넓이면 내가 뭐를 알아야 돼? 이 잔디밭이 원이야, 지금. 반지름.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지? 네. 반지름을 알면 얘들아 뭘 알아야 된다고? 스티커 한 장. 뭐라고? 스티커 한 장. 알겠어? 네. 그러면, 내가 얘를 아니까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 좋겠지. 그쵸. 그러면 얘 뭘 알아야 돼? 각을 알아야 돼. 네가 알아 몰라? 알죠. 안다고 아까 우리가 했잖아. 이렇게 짜겠더니 너는 45, 너는 30이니까 너는 뭐가 되겠어? 60. 60.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75를 만나도 결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당황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는 30, 45, 60은 바로 눈에 드러나는 특수가. 네. 75나 105는 짜게. 살짝 드러나지 않는 특수가, 우리끼리 특수가. 네. 비밀 요어, HID 같은. 네.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아요? 사인 60 얼마입니까? 2분의 항상 얘들아, 반창고 equal ER.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네. 반창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쉽다고. 알겠지? 사인은 반창고야. 알겠어? 네. 뭐라고? 60 얼마?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뭐? 2 곱하기 100 루트 3. 이게 뭐라고? ER. 그러면은 2.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 네. 반지름이 얼마? 네. 100. 그러면은 만파 이러면 되겠네. 너무 쉽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열심히 달려서 875번까지가 아니네요. 그 뒤까지 있었네요. 열심히 갑시다. 뭘또 왔지?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수의 가장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AB의 사이 뭘 구하라고? AB 사이 거리 구하래, 거리. 그치? 너무 쉽다. 왜 그냥 120은 자르면 이거 바로 뭐야? 60이죠. 60이잖아, 60, 60. 그러면은 1대 루트 3대 2잖아. 네. 그러면 얘는 얼마야? 75네. 반절이니까.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75 루트 3. 얘도 75 루트 3이 되겠지? 네. 됐죠? 네. 여기 잘 봅시다. CD 사이의 거리를, CD가 지금 뭐냐면 얘야, 얘. 자, 이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쵸? 네. 자, 그래놓고 나서 지금 이 거리만 나에게 좀 알려줬잖아. 그치? 네.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자, CD 사이 길이 한번 구하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CD를 그럼 구할 수 있냐라고 보면, 전체가 60인데 얘가 30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만큼 얼마? 이만큼은? 30. 이만큼은 30이야.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수직이지? 네. 그럼 니가 일단 알 수 있는 각 다 체크해. 60. 얘는 몇 도가 되겠어? 60. 60도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이 길이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은 내가 알았잖아. 네. 그럼 뭐하고 뭐를 알아야 돼? 이해를 감싸고 있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뭐 해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지? 네.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하고 이제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그러면 구할 수 있냐? 얘부터, 일단 얘부터. 자, 얘는 그럼 구할 수 있냐 봤더니, 이 각은 내가 알지. 네. 이 변 알지. 네. 이 길이 알아, 몰라? 몰라요. 이 길이 모르잖아. 네. 오씨, 뭐지 이거? 이 길이 몰라. 이 길이, 이 길이를 알면은 얘를 구할 수가 있지. 네. 네. 맞죠? 그쵸. 어.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이 길이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그럼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어허, 이거 지금 보니까 좀 뭔가 애매하네. 별표. 애매. 아, 별표 하면 안 되지. 뭐, 맨날 별표야. 응. 자. 여기가 90이야. 자, 봐봐. 어쨌든, 자꾸 우리가 뭘 생각해보자. 특수각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네. 특수각. 그러면, 얘가 90이야, 30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지, 얘는. 네. 그러면 AD 길이는 구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네. 자,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는? 1대 루트 3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네. 루트 3으로 나눠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20 곱하기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20 루트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긴 친구에 두 배니까 40루트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게 60인 거 알았고. 네, 됐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CB가요. AD를 딱 나누는 거예요. CB가 AD를 뭐? CB가 AD를 아, 이렇게? 네. 그건 모르지. 모르는. 그렇게 뭐 이등분 한다라고는 되어 있진 않으니까. 어.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얘들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일단 오늘 지금 얘를 구해, 얘를, 그치? 네. 어, 얘를. 예, 예. CD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되지? 고민 좀 해보자. 우뚝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얘들아, C, 지금 이제, 이거 AD를 내가 알았잖아, 그치? 네. 그럼 AD를 내가 알았으니까, 이 길이 알았으니까. 네. 자, 이 길이만 구하면 게임은 끝나잖아, 이 길이. 네. C, A 길이, 그치? 네. 그럼 C, A 길이는, 잘 봐. 요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얘가 지금 60이지. 네. 얘가 30이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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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90이네. 네. 아, 뭐야, 이 새끼들. 그러네. 됐어요? 네. 그러면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지? 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90. 아니, 60이니까 30이 돼야 되겠지? 네. 그러면 얘 알고, 얘 알고. 네. 이 각 얼마? 30. 30도인 거 알고. 그러면 CD 길이 어때? 아, 네.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네. 자, 공식 한번 가볼게요. CD 자, CD의 뭐는 제곱은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항상 인데 얘들아, 내가 구하려는 게 뭔가 있으면 그 윗동네 애들 변변 낀각을 내가 알 수 있느냐를 좀 살펴보라고 해. 네. 자, 이 친구 30의 뭐? 제곱 900. 오, 사이즈 숫자 크다, 그치? 네. 여기 4루트 30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1600 곱하기 3 4800. 오, 되게 세다. 그러면 2 곱하기 30 곱하기 40 루트 3에다가 코사인 30은 얼마야? 2분의 얼마?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렇게 되면 3이잖아, 그치? 네. 그러면 자, 이 친구 정리해보면은 얘는 뭐가 돼? 5천 얼마가 됩니까? 700 마이너스 여기 30, 여기 40, 여기 얼마? 3. 40.
그치? 360. 그러면은 얼마니? 94, 3600 이렇게 되겠네. 네. 돼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100. 2100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 CD라는 건 루트잖아,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자, 루트 2100은, 2100이라는 게 뭐 곱하기 뭐야? 100 곱하기 21이거든. 네. 그럼 100은 뭘로 나올 수 있어? 10으로 나올 수 있지. 10루트 뭐가 되겠어? 21. 이렇게 해서 1번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근데 답이 틀렸네. 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풀소리 넘어갑시다. 자, 다음. 거울이 넓인 거 아닌가? 삼각형의 이제 모양 결정이라고 이제 지금 우리에게 네. 자, 되어 있습니다. 자,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를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지? 네. 잘 들어봐, 얘들아. sin A, sin B. sin C는 그냥 뭘로 봐도 상관없어요. ABC. ABC로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코사인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무조건 뭘로 가야 돼? 공식으로 가야 돼. 알겠지? 네. 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C 곱하기 코사인 A지. 그럼 네. 뭐가 돼야 돼? A가 아닌 친구들이지? E? B, C 이렇게 됐었지. 네. 기억납니까? 네. 얘만 잘 기억하시면 치고 올라가니까 B 제곱, C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자는 얘는 A 곱하기 코사인 C니까 E B 아니 E A B가 되겠다. E 뭐라고요? A B C가 아니네. 알겠지? 네.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분모 길이는 똑같은 거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네. BB. 됐지? 그럼 여기서 어? CC 약분되지 이렇게. 네. 이게 약분되네요. 오 뭐야 이거. 됐어요? 네. 남는 게 얘네하고 얘네만 남았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항을 시켜봅시다. 어떻게 시켜보냐. 여기서 똑같은 거 없애버려. BB 없애버리기. 똑같은 거 없어지니까. 이항하는 수가 없어지니까 알겠지? 네. 넘어가면은 2a 제곱 넘어가면은 2c 제곱 즉 2a 제곱과 2c 제곱이 약분하면은 a 제곱은 뭐가 되겠어? 맞아요. c 제곱이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a는 뭐가 되겠니? c가 돼서 답은 3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만 조금 하시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오네. 그렇습니까? 네. 굿. 똑같아 이거 니네 해봐. 코사인 a 뭘로 가면 돼? 말로 해보자. E? E? B, C. BC. A가 아니고. 그러면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오케이. 코사인 B? E, A, C.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약간 했던 것처럼 네. 막 그냥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분모끼리 똑같은 거 없애주고 알겠지? 네. 분자끼리 똑같은 거 똑같은 걸 왜 없애주냐? 어차피 뭐 하니까? 옮기는 순간 없어져 버리니까. 네. 됐어? 앞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됐죠? 저거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그 옆에 이거? 네, 좀. 이것도 얘가 90도인 것만 뭐 했으면 찾으면 빨리 찾았으면 괜찮았지, 그치? 잘하고 있어요. 자, 갑시다, 여기. 자, 이제 코사인 법칙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이제 우리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 부분을 지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네. 삼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야,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A, B, C. 그러면 얘가 뭐죠? A죠. 얘가 뭐죠? B죠. 얘가 뭐죠? C. 자,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얘를 밑표처럼 A 곱하기 뭐가 필요해? 높이. 뭐가 필요하다고? 얘가 필요해. 그치? 근데 H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H를 얘가 누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 이 C하고 이 B의 사인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자,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어, 직각삼각형.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사인 B는 얼마일까? 사인 B는 C분의 H가 되겠지. 다시 C분의 뭐라고? H. C분의 H. 나는 누가 필요해? H가 필요해. 네. 그럼 H는 뭐가 되겠어? C 곱하기 사인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되니? 네. 그러면 여기 H 대신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얘가 들어가면 되겠지. 네. 그러면 C 곱하기 사인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B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냐라고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얘기야. 얘가 지금 A잖아. 그래 안 그래? 네. 2분의 1은 삼각형 넓이가 당연히 필요하고, 오케이? 네. 양 변과, 뭐하고? 양 변과. 사인 낀가? 무슨 낀가? 사인 낀가? 오케이, 그러면 끝나. 양 변이랑 사인 낀가? 어, 이것도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사스. 사스, 똥 사스. 사스가 짱이지, 그래서. 양 변과 사인 낀가? 오케이? 날개에다가 사인 낀가? 양 변과, 그렇지. 양 변과 사인 낀가? 양 변과 사인 낀가?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양변 사인 낀가. 됐어요? 네. 자, 오케이 갑시다. 그럼 이제 삼각형 ABC에서 A가 이렇고 B가 이렇다라는 얘기야. 네. 자, 이거 나왔는데 이거 우리 예전에 했던 건데 봐봐. 자, AB 대문자는 각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니? 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A 더하기 B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여기다 사인이 붙어버리면 뭐라 그래? 사인은 무조건 양수니까 C라고 했었지. 네. 기억나나? 네. 전에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쉬워지는 거 점점. 네. 그러니까는 사인 A 더하기 B는 그냥 사인 뭐하고 똑같아? C하고 네. 똑같은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게임 끝났지? 2분의 1 양변 사인 끝인가? 네. 근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팁을 주면, 양변과 얘하고는 무조건 A, B, C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조합되어 있으면 돼. 네. 무슨 말이냐? 2분의 1 A, B면 sin C가 되는 거고, 네. B, C면은 sin A가 되는 거고, 네. C, A면 sin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A, B, C가 모두 다 뭐 하는 거야? 관여하고 있는 거야. 에? 여기 봐봐. A, B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얘는 그냥 sin C,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삼각형 넓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sin C, 이렇게. 되겠어요? 네. 6이네요. A가 아니라. 이렇게 약분하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8.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B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네. 그 이, 자, 얘네들 가지면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어? 넓이를 만들 수가 있지? 네. 근데 넓이를 줬어. 그러니까 당연히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넓이 18은 2분의 1 곱하기 B 4분의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A. 됐어? 네. 이게 약분의 약분의 약분 얼마야? 3. 그치? 네. 약분하면 얼마야? 2. 약분하면 얼마야? 루트 3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네. 즉 사인 A가 뭐라고? 그럼, 그럼 A는 몇 도가 되겠어? 60도. 그렇지. 60도 이렇게 이제 쓰셔도 되고요. 또는 60도가 뭐니? 3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도로 나오면 도로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네. 여기가 만약에 2분의 파이라고 나오면, 근데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은. 네. 별거 없죠? 네.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반지름의 길이가 사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 이 넓이를 구하래. 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줄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아. 얘도 뭐가 되겠어? 아. 자, AB는 AB 호는 지금 얘를 말하는 거죠? 네. BC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얘를 말하는 거고, CA는 누굴 말하는, 얘만을 말하는 거지? 네. 자, 호의 길이는 뭐의 길이에 비례합니까? 중심각에 비례하죠. 맞죠? 다시, 뭐에 비례한다고? 중심각. 그러면, 아, 360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이렇게 나눠 가졌겠지? 네. 됐니, 안 됐니? 얘네 지금 다 더하면 얼마야? 12. 12. 그러면은, 360을 12로 나누면은, 하나당 얼마가 되겠어? 30이 되겠지. 빠르다, 계산이. 맞아요? 네. 만약에 360을 12개로 나눠가지면, 하나당 얼마란 얘기야? 30이란 얘기잖아. 네. 뭐. 자, 4개니까 얘는 몇 도가 되겠어? 120. 얘는? 90. 90. 얘는? 120.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갖다가 1번 삼각형, 얘를 갖다가 2번 삼각형, 얘를 갖다가 3번 삼각형 한번 해볼게, 알겠지? 따로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관없잖아,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쪼개서 구해서 더하든 통으로 구하든 상관없잖아. 네.
자, 1번 삼각형 뭐가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은 사인 60 네. 얼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네. 자, 2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뭐? 90 사인 90은 얼마? 1 3번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50은 사인 30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여기도 봐봐.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얘네들이 다 뭐가 되는 거니? 공통인수야. 네. 뭐라고? 공통인수. 물론 별건 아니야. 일단 8이잖아 그치? 네. 그럼 8로 묶으면 2분의 루트 3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얘는 2분의 뭐가 되겠어요? 2, 3. 3 됐어? 네. 8 해주니까는 얘는 뭐가 되겠어? 4루트 3 더하기 근데 4, 3 12 2. 더하기 4루트 얼마? 3.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 괜찮겠어요? 네. 일단 넘어가고요. 자, 봅시다.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된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라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겠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누가 필요하다고? 사인법칙. 그게 사인법칙인데 우리끼리 말로 반창고 몇 장? 아, 반창고 한 장. 반창고 한 장이 필요하다고. 네. 그러니까는 A든 뭐든 간에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삼각형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런 얘기 아니야? 얘가 뭐 7이다, 8이다, 9다 이런 얘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어쨌든 어떤 각이든지 내가 필요하겠지. 이 각이 필요, 이 각이든 뭐든 이렇게 반창고 붙이든. 네.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든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든 간에 한 장은 각 하나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네. 그러면 외접원을 구하도 반창고 한 장이 필요하고 반창고 한 장은 당연히 무슨 각이 필요한 거니 얘들아? 사인 각이 필요해. 그치?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무슨 각이야? 코사인 각이지. 네. 코사인 각을 구하면 선생님이 무조건 사인각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지? 네. 오케이, 자 이제 코사인각 구해봅시다. 그럼 얘를 선생님이 코사인 그냥 코사인 자 A라고 할게요. 자 코사인 A는 어떻게 하니? 2 곱하기 양쪽 친구들 알겠지? 네. 9 곱하기 8 됐어 안 됐어? 됐어요. 81 더하기 64 빼기 49 됐어요? 네. 자 그러면 2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이 친구 얼마일까? 145. 뭐 145에서 얘를 빼도 되겠지? 네. 96. 96입니까? 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8로 이렇게 약분하면은 81은 8, 8이 16.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6.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네. 즉 코사인 A가 뭐라고 얘들아? 3분의 2. 그러면 사인 A는 뭐냐? 잘 들어. 항상 얘는 뭐라고? 똑같다고. 알겠지? 네. 그리고 루트 하시고 여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뭐 하는 거? 뺀 거. 그럼 네.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네. 이게 사인 값이라고. 됐니? 네. 자 그러면 반지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반창고 한 장. 이거 역수니까 루트 5분의 3 곱하기 얼마? 7. 이게 바로 뭐라고? 2R.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나는 얘를 구할 거니까 얘는 뭐 약분할 거 없잖아. 네.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R이라는 거는 루트 5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 2, 5? 7. 10분의 3, 7에 21 루트? 5. 이렇게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스토리를 여러분도 잘 익혀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873 세변의 길이를 알려줬잖아 얘들아. 세변의 길이 알려주면 우리는 무조건 뭘로 가냐?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네. 세변의 길이를 알면 내가 원하는 한 각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네. 자, 삼각형 이거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어이씨 뭐야 이거. 자, 내접원의 반지름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는데 자, 외접원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 반창고 한 장 붙이기 이거 알고 있어. 그치? 네.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은 그러면은 뭐냐라는 건데 내접원의 반지름은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오케이? 네. 뭐의 넓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이 R이 내저번의 반지름이야. 예.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면, 삼각형의 둘레야. 네. 뭐라고? 둘레.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 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네. 오케이? 네. 안에 원이 이렇게 있어. 네. 이렇게. 네. 됐지? 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이게 당연히 안에 있는 게 뭐가 되겠어? 내접원의 중심이 되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직각이 돼요. 알겠니? 네. 그리고 이해를 꼭지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잘라보겠다는 얘기야. 네. 알겠어? 네. 그러면 A, B, C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니? 얘는 뭐가 돼요? B. 얘는 뭐가 되죠? C. 그러면 여기 있는 A 쪽을 우리는 1번 삼각형, B 쪽을 2번 삼각형, 얘를 3번 삼각형 한번 해보면, 자, 1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뭐니? A 네. 곱하기 높이가 R 이렇게 되겠지. R. 네. 됐어요? 네. 2번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2분의 1하고 R이 뭐야? 공통인 수지? 묶어버려요. 2분의 1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바로 뭐라고? 넓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어쨌든 꼭 기억하셔야 돼, 이 공식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5, 7, 8이니까 뭐 그냥 5, 7, 8 이런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네.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루트 3. 그때 외접원의 뭘 구하라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쵸? 네.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이거 뭐지? 했더니 어쨌든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을 가지고 와. 알겠지? 네. 그럼 S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라고? 루트 3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개 더하는 거잖아. 네. 15에다가 A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20? 이 됩니까? 20. 20이 되겠죠. 네, 20. 그러면, 아, S가 바로 뭐란 얘기야? 10루트 뭐란 얘기야? 3. 삼각형의 넓이가 10루트 3이란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면 반창고 한 장이라 그랬지. 네. 반창고 한 장이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각 플러스 뭐야? 길이잖아. 네. 그럼 이렇게 내가 만약에 반창고를 붙이겠다, 이렇게 붙이겠다라고 하면 나는 뭐가 필요해? 이 각이 당연히 필요하겠지, 이 각이. 네. 이해돼야 안 돼? 네.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을, 아, 넓이를 내가 뭐 하니까? 넓이를 아니까 내가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양변,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네. 근데 이게 얼마라고? 10루트 3이란 얘기지. 다 넘기고. 그러면 약분하면 얘는 뭐가 돼? 4가 되겠지. 28. 그러면은 사인 C라는 거는 뭐가 돼? 28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28, 10루트 3인데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14분의 5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네. 즉 사인 C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마지막 하자. 반짝고 한 장. 사인 C분의 그럼 뭐가 되겠어? 5루트 3분의 14. 네. 곱하기 뭐는? 5는? 예, 5는? 네, 네. 뭐라고요? 2? R. 이렇게 되겠지. 네. 5, 5 약분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7. 7. 5, 5 약분하면 R은? 루트 3분의 7이지? 네. 3분의 7 루트?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마무리 구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아, 좀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연습해야 돼. 연습하면 생각보다 안 복잡해.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그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하려면 반창고 한 장. 그럼 네. 각이 필요해, 각. 네. 각을 모르잖아. 네. 그럼 각은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들도 뭔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줬잖아요. 네. 그럼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넓이를. 그렇죠. 넓이를 구하는 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 쌓인 각이 필요하잖아. 네. 그래서 각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니까 거기서 구한 각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아먹긴 했어요, 일단. 그쵸? 네.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습. 영상. 그치? 좋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여기에서. 자, 사각형 넓이. 자, 이런 거 만나면 사각형 ABCD에 뭘 구하라 그랬어? 넓이.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지금 이런 말이 되겠네. 그치? 네. 그러면, 자, 일단은 특수각은 일단은 최대한 쪼개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쪼개버리면 얘 사용 못 하니까. 근데 이렇게 나면 쪼개보다 이렇게 얘는 어쩔 수 없지. 네네. 어? 8이지 8이지 네. 8이 8이 엥이 아니고요? 네? 네. 네. 8이 8이 네. 엥 8이 자, 얘네 둘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 각과 이 각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얘도 뭐가 돼? 60. 얘도 뭐가 돼? 60.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네. 그럼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8. 8이 되겠죠. 네.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럼 얘가 얼마니? 얘가 지금? 30. 30이잖아. 그치? 응.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얘가 30이니까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 해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겠지. 네. 1번 삼각형 같은 경우는 뭐 양쪽 변의 길이 알고 낀각 알잖아. 네. 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몇 도? 30도.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 네. 그러면 4니까 2니까 2, 18 이렇게 되겠고, 2번은 삼각, 정삼각형이지? 네. 정삼각형은 공식으로 가버리면 편하겠지. 4분의 루트 3, 한 변인 A의 뭐? 제곱. 이렇게. 알고 있죠? 몰랐어요. 에? 처음 본데. 아, 뭔 소리야. 진짜 몰라? 아, 갈 길이 뭔데. 자, 정삼각형 잘 들어. 정삼각형의 한 변을 A라고 하자는 얘기 알겠어? 네.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높이하고 넓이하고. 네, 네. 자, 높이는 뭐냐? 2분의 루트 3 A. 네. 한 변이 A일 때 높이는 이렇다는 얘기야. 네.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야.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봅시다. 그러면 얘가 A야. 알겠지? 네. 잘랐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2분의 A가 되겠지. 네. 1 대 루트 3 대 A잖아.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2분의 루트 3 A. 이렇게. 됐죠? 네. 넓이라는 거, S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뭐야? A, A 곱하기 높이. 네. 2분의 루트 3 A지. 네. 4분의 루트 3 A. A 제곱. 이렇게. 이거 중3 때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니네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했었어야 마땅한 거를 그때 안 해서 못하는 거야. 니네가 머리가 멍청하고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야.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를 안 하니까 당연히 계속 새로운 것도 배우고 전에 것도 모르니까 니네 입장에서 할 게 계속 많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단도리를 안 하면 계속 윗바지 속에 물붓기 같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이제 뭐 저는 이거 중2 때 배웠어? 중3 때 배웠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익히면 되는 거. 익히고 흘러보내잖아요. 네. 흘러가지 않게 잘 막아놔야지. 독에 네. 깨져있으면 아무리 새로운 거 부어봐도 계속 흘러내려가면 힘만 든다고. 알겠지? 네. 응. 그렇게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 익히 알았어야 되는 거야 이미.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하면 얘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4 없애면은 8이 원래 두 개잖아. 그치? 네. 이렇게 되겠죠? 8하고 2하고. 네. 얘는 16 루트 뭐가 되겠어? 3. 그래서 16 루트 3 더하기 18인 몇 번?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응. 자, 8, 7로 넘어가고요. 자, 다음. 문제 8, 7, 6번 봅시다. 얘는 쉬워요. 얘는 왜 쉽냐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삼각형이 몇 똑같잖아 넓이가. 그럼 네. 이거 9하고 2배. 네. 얘가 뭐냐? 2분의 1 곱하기 양쪽. 그래 안 그래? 네. 얼마라고 돼 있어? 6, 그치?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b.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곱하기 몇 배? 2. 2배. 단계 그치? 이게 뭐란 얘기야? 24 루트 3. 물론 이제 여긴 뒤 구하라는 시간 뒤로 갑시다. 이렇게. 네.
됐죠? 어, 앞에 두 개 없어지면 비트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얘 6팔이 얼마? 48이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네. 사인 D가 2분의 루트 3 얼마? 6C. 그렇죠.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네. 괜찮죠? 네. 네. 사실 이쪽은 이쪽이 제일 쉬워. 편의사 변형은 그냥 뭐 자르면 돼. 이렇게 얘가 135잖아 그럼 얘가 45란 얘기야. 그죠. 네. 왜? 평행사 변형은 이 같은 면에 있는 두 각이 180도가 돼야 되거든. 알겠니? 네. 중 이때 배웠어. 다 배운 거야. 사실 안 배운 거 없어. 중 이때는 워낙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때가 굉장히 중 이때가 되게 중요해. 사실은. 왜냐면 그때 이제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걸 다 배우거든 그때. 그리고 중3 때는 우원, 피타고라스 이런 걸 배우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이렇게 잘라서 하나 모여서 두 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래 2분의 1인데 2가 하니까 없어지는 거야. 네. 그럼 결론적으로 4 곱하기 뭐, 5 곱하기 사인 45 루트 2분의 1. 약분하면 2 루트 2니까 10 루트 2 이렇게. 오케이. 네. 자 넓이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어? 그러면은 8, 7이다, 13이다. 오케이. 너 구하면 되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네. 왜? 세 변의 길이 알면 한 각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괜찮아요? 네. 자, 코사인 D는 2 곱하기 자기 양쪽 옆에 있는 애들. 8, 7, 8. 8, 8에 어, 8, 7. 64, 49, 13, 169. 됐습니까? 네. 자, 이거 해보면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거의 이렇게밖에 안 나와. 네. 얘는 몇 도라고? 120도. 선생님 얘기했어. 네. 코사인 60은 2분의 1.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얘가 이제 뭐 120도란 얘기지. 네. 넓이 뭐라겠죠? 네. 넓이. 이 넓이 곱하기 2 했잖아. 네. 그럼 원래는 2분의 1인데 곱하기 2가 없어질 것이고,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120. 사인 60. 맞죠? 네. 2분의 루트 3. 됐습니까? 약분하면 뭐가 돼? 4. 28 루트 3.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다.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879 한번 보도록 할게요. 879는 뭐냐면 잘 보세요.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 같은 경우는 방금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돼. 네. 방금 같은 방법이 뭐니?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라서 이거 두 배. 알겠죠? 네. 자, 직사각형은 당연히 초등학교 처음 배운 거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정사각형은 당연히 배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아닌 즉 평사도 아닌 그냥 아무 사각형 이런 거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얘기야. 어려울 것 같죠? 네. 안 어렵습니다. 자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조금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끔 이렇게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오케이? 네. 여기다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려보더니 이렇게 평행하게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얘하고 평행하면서 얘를 지나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다 보여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 얘는 뭐가 뭐처럼 보여? 보이는 게 직사각형은 아니고 평행사각형처럼 보이겠지. 그런데 니네가 뭐 예측했듯이 두 개가 뭐하고 같다. 똑같고 두 개가 뭐하고 같고. 두 개가 같고 똑같다. 두 개가 같지.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분의 뭐가 된다는 거야? 네. 1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자 이거의 넓이는 바로 뭐가 되냐 보시면 일단은 반절이야. 알겠지? 네. 2분의 1 곱하기 그러면 이 친구는 바로 뭐가 되냐? 우리가 뭘 알아도 얘하고 얘를 알고 이 각을 알든지 또는 얘하고 얘를 알고 이 각을 알든지 그래야 되겠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 각이라는 건 대각선이야. 대각선 12 즉 대각선 1번 대각선 오케이? 네. 이 길이라는 거는 2번 대각선 대각선 몇 번? 2번 곱하기 사인 얘하고의 낀 각이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평행사변형이면 이각과 이각은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얘하고 얘는 또 막국지랑 똑같게 되겠지. 네. 결론적으로 두 대각선의 낀각이야. 대각선의 무슨가? 낀각. 알겠어? 네. 그래서 낀각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S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1번 얼마? 12, 2번 얼마? 5 곱하기 사인 낀각인데 여기서는 사인 세타를 뭘로 줬어? 네. 어, 나는 너 상관없어. 코스는 사인과 구하기 밑에는 뭐하고? 똑같고. 네.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거. 네. 루트 8. 됐어, 안 됐어? 네. 3분의 루트 얼마라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약분. 약분하고 약분하면 얼마니? 6이니까 2가 되겠지? 네. 10 루트 8인데 얘는 2 루트 2지? 네. 20 루트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알겠어요? 네. 복잡하게 어렵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는 영상을 천천히 몇 번 보세요. 그냥 일단 방영상을 그냥 네. 보면서 순간순간 이해를 해. 그러면 니네가 이게 있잖아.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150도. 넓이가 얼마라고? 9인. 등변 사다리꼴. 그러니까 등변 사다리꼴 하나 그려 그냥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 뭐예요? 등변 사다리꼴은 얘하고 얘가 같은 걸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그래. 등변, 그러니까 얘가 등변. 변이 뭐하다? 같다. 이런 얘기야. 네. 넓이요. 그리고 이렇게 등변사다리꼴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알아야 돼. 등변사다리꼴의 특징이 이거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다시 등변사다리꼴 특징이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네. 이것도 언제 배웠냐? 중2 때. 이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a면 얘도 a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각이 이루는 크기 얘가 150이면 우리는 어차피 사인 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가 30이야 그냥 어차피.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어차피 사인 150이 사인 30이니까. 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제곱. 오케이? 네. 사인 30 얘가 얼마? 네. A 제곱은 49 36 A는? 끝? 끝났네 이렇게. 뭐야? 너 무슨 시간입니까? 네.